앞으로 잘해야지. 이제 우리 삼형제 뭉치면 그 못할 일은 없을 거야. 안 그래? 어? 서진구, 너만 잘하면 돼. 에 진짜. 아, 또 사람 귀죽이고 그래, 진짜. 퇴근하는 길로 청천호 갈 거지? 어, 그럴 생각이야. 아버지, 잘 좀 부탁한다. 걱정 마. 형 자리는 못 채우겠지만 머릿수는 채워드릴 테니까. 아마 당분간 못 찾아뵐 것 같아. 형 마음 편해지면 그때 와. 장인어른도 그걸 원하실 거야. 고맙다. 날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고마운 건 나야. 형이 와줘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20자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어, 가. 전화할게. 그래. 빠진 거 없나? 없어요. 아우, 할머니. 추석 음식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이고, 큰애 오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소리 할 수 있거냐? 빨리 빠지면 나가라. 어, 나물은 하나, 둘, 셋. 하고, 어, 다시 빠지고. 진수야, 애비랑 밖에 좀 나갔다 오자. 어디 가시게요? 아, 조상님께 차례 올리려면 한복 한벌 맞춰야겠다 싶어갖고 말이야. 아, 한복이야. 내가 봐야지. 아버님이 큰아주버님이랑 둘이만 가고 싶은 모양이세요. 아유, 맞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댕겨와. 부장 안에 맛난 것도 사먹고. 예, 나갈 준비요. 알겠습니다. 아, 이사장. 우리 아들, 큰아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우리 애 그저 한복 한벌 해줘요. 아드님이세요? 우리 큰아들이요. 의사 아드님이 큰아들 아니었어요? 저 잃어버렸다는 내 큰아들 이번에 찾았잖요. 그러셨구나. 이렇게 잘 크셨네. 인사해라. 내가 이 시장에서 공사를 안 한 데가 없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민 서진수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잘 왔어요. 어쩜 아드님이 사장님을 꼭 빼닮으셨네. 한복 제일 좋은 걸로 잘 뽑아줘요. 알겠어요, 사장님. 치수부터 좀 재고요. 여기가 이제 애비 단골집이야. 이 순댓국밥을 이 집처럼 잘하는 데가 없다. 아 참, 너 순댓국 좋아하냐? 예, 뭐든 잘 먹습니다. 이 식성 좋은 것도 애비를 닮았구만. 저 국밥 국물 맛있게 말아줘. 잘 먹었습니다. 서사장! 아이, 여기서 일하는겨? 아이, 저 아래 분식집 공사. 자네가 쉬는 덕분에 일거리가 나한테 왔잖여. 이제 저 쉴 일 없을 테니까 너무 좋아 말어. 에이! 근데 새로운 일꾼이야? 이 일꾼은 무슨? 우리 아들이요. 장남. 아니, 큰아들 찾았던지만 그 아들이야? 그려. 우리 진수. 아, 참 인사해라. 아버지랑 같이 일도 하고 그러던 분이야. 안녕하십니까. 아버지하고 이게 쏙 빼닮았구만.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잃고 실성한 사람처럼 돌아다녔어. 네. 그 아들 한번 찾은 기념으로 다 언제 찾아 버려?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요. 저 남중이 연락할게. 그래? 네. 만나서 반가워. 밥 많이 먹고. 네. 안녕하십시오. 네.